이거는 율마. 율마가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좀 앙상해졌다 싶지 않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동그랬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지치기를 했어요. 아랫부분을 훑고 위에는 좀 잘랐거든요. 이거는 그전에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나무인데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은목서. 은목서예요, 이거. 남부지방에서는 은목서, 금목서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심고 집에서도 많이 심고 향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부러운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용문에 있는 단골 꽃가게에 가서 여쭤봤더니 또 마침 몇개 있는 거예요, 은목서가. 그래서 작년에 초겨울쯤, 가을쯤 제가 사서 집안에서 키우다가 이거 무슨 이유인지 자꾸 잎을 떨구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랬다가 지금 아파트로 옮긴 지몇달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꽃도 피어요. 원래 지금 꽃필 때가 아닌데 은목서 꽃향 엄청 좋은 거 아시죠?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맡아본 꽃 중에 거의 치자 이후로 제일 진하고 달고 좋은 향이 아프니까 지금 회복 중인데요. 빗물 맞고 하더니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또 이제 꽃필 때가 되는 늦가을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양평에서는 밖에서 겨울을 지날 것 같아요. 혹시 중부지방에서 음록서 마당에서 물동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이것은 바늘꽃이라고 하죠. 가우라라. 영어 이름은 가우라인데. 근데 영어 번역하면서 찾아보니까 영어에서도 니들이란 이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긴 줄기에, 아우, 예뻐. 이런 꽃이, 이것도 꽃이 계속 피는 종류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쇼핑몰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새로 나온 신품종이에요. 크리스마스 버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색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색이 좀더 예쁘고 예쁘다는 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면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색깔이 좀 달라서 예쁜 것 같고 가오라 키가 엄청 많이 커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묶어줘야 되는데 얘는 키가 이렇게 낮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낮게 자라는 가오라를 큰 이태리 토근에 하나 심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얘는 일반 가오라예요. 근데 색이 흰색. 흰색 가오라를 구해서 뒤에 합식을 했어요. 그리고 잘안 보이시겠지만 얘도 합식했어요. 무늬 가오라래요. 잎이 다르게 생겼죠? 꽃도 약간 다르고. 지금 이 화분 안에 제가 세 가지 가오라를 합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키와 색깔이 다른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한대 합식을 시키면 더 다채롭고 풍성한 느낌이죠. 너무 예쁘죠? 이런 거딱 하나만 심어놔도 존재감이 큽니다. 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향설이 이렇게 커졌어요. 와, 저번에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흘러내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컸죠? 이게 몇 포트였지? 한 포트인가 두 포트인데. 와, 근데 너무 예뻐서 꽃이. 이거는 핑크색 향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보라색 향설. 여기 네모필라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예쁘다고 막 칭송했던 네모필라가 지금 꽃이 끝물이에요. 그래서 꽃은 많이 사라지고
잎은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있는데 네모킬라도 이렇게 예쁘게 옆으로 늘어지고 있어. 네모킬라가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그 옆에 있던 황소 보라색이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쫓겨났어요. 아, 예뻐라. 그리고 지난 영상에 이 화분 질문 주셨던 분이 많으셨는데요. 이 화분이 원래 텃밭용 화분이에요. 꽤 오래전에 한 최소 5년 전에 양재꽃시장에 화분 파는 가게에 샀거든요. 제가 올려드린 양재꽃시장 영상에도 나오는 바로 그 화분 파는 가게예요. 거기에서 사왔는데 이게 아까 재질이 고무다라이 같은 재질이거든요. 되게 튼튼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은 다음에 새로운 거를 심을 때 흙을 다 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토분이나 이런 데 뭔가를 심을 때 작년에 썼던 토분을 씻고 거기다 이제 새로운 흙을 넣어서 심는데 이 화분은 제가 흙을 간 적이 없어요. 화분이 너무 크니까 흙도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래서 뭐 여기 비료도 잘 안 줘요. 잘 안 준다기보단 거의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뭘 심어도 잘 돼요. 레몬 버메나를 심으면 레몬 버메나가 엄청 크게 나무처럼 크고 지금 여기 이게 보이시잖아요. 향수도 지금 한 포트가 세상에 좋게 된 일인가요? 네모필라도 그렇고. 우와, 지금 이거는 잉글리시 라벤더인데요. 지금 저 자기 화분에서 큰 화분인데 지금 이곳에서 겨울을 두 번 났어요. 그래서 올해 3년 차인데 다 라벤더들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잉글리시 라벤더는 월동을 하더라고요. 아마 양평 저희 집에서 월동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월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이 6월 18일인데 만개했어요. 오, 이뻐라. 이거를 잘라다가 포플이라고 하나요?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1-2년 지나도 향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예뻐라. 그리고 한번 싹 잘라주면 속에서 또 꽃이 올라오고요. 4월달에 사서 심었던 미니 백이롱입니다.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지는 꽃 잘 잘라주고 여기 보면 속에 제가 알비료를 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요새 또 예쁜 모습 보여주네요. 지금 이 화분에는 주황색이랑 흰색 하나씩 합식을 시킨 거고요. 이쪽에는 핑크색 하나. 아우, 예뻐라. 지금 요 조그만 화단 기억하시나요? 양귀비가 폈어요. 근데 양귀비 제가 심은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씨가 날라온 것 같은데 양귀비가 엄청 커요. 이건 화단이 좀 비옥한 화단이라서 그런지. 클리핑 로즈마리, 이거는 제가 지난 4월 양재 꽃시장 영상 올렸을 때 양재에서 샀던 친구거든요. 제일 큰 대품은 아니고 한 소품 정도를 샀었는데 와,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꽃들이 이제 다글다글 전체에 달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라색 꽃이 엄청 예뻐요. 이거는 기어가면서 자라서 클리핑 로즈마리인데 그냥 로즈마리는 위로 직립형으로 자라는데 이거는 완전 모양이 다르죠. 로즈마리가 다 꽃이 피냐라고 가끔 물으시는데 제가 일반 로즈마리를 키우면서 꽃이 피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클리핑 로즈마리는 꼭 이렇게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상황입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면 보통 이런 잎채소들은 녹아가지고 사라지곤 하는데, 아, 밑에 지금 씨가 여기저기서 날라와가지고 이름으로 씨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아삭이 상추, 오크, 저기 전 로메인, 그다음에 샐러리, 고추도, 예, 고추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고추는 저는 장마가 지나서도 계속 잘 따먹는 작물이고요. 지금 쌈채소는 거의 뭐 샐러드로도 먹고 여기저기 요리에도 쓰고 계속 뜯어서 잘 먹고 있고요. 와, 요즘 이렇게 잎도 멋있죠? 브로콜리 작년에도 키웠었는데 달렸어요, 브로콜리가.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알려주셔가지고 브로콜리 밑에 잎을 좀 뜯어주면 훨씬 잘 자란다고 하셔서 밑에 좀 뜯었는데 지금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브로콜리 잎이 제가 물 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거를 우산으로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텃밭 상사인데 저도 이게 딜이라는 허브의 꽃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딜을 심어봤는데 금방 이렇게 자라서 꽃이 올라와 버렸는데 와, 꽃이 예쁘네요. 텃밭 애들 중에서 꽃이 예쁜 애들 많아요. 일단 꽃이 피면 그 식물은 못 먹는 건데 쑥갓 꽃이 꼭 목마가리 같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수꽃이에요. 고수꽃도 너무 예쁘죠. 얘도 이제 꽃이 이렇게 폈으니까 먹기는 글렀는데 대신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씨를 받으면 되죠. 고수꽃도 예쁘네요. 뒤에 올해 3월에 새로 만든 화단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와, 토플이에요. 야로라고도 하죠. 토플이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반음지라서 양지에 있는 토플보다는 좀 늦게 피긴 했는데 그래도 아우 예뻐라.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제가 올봄에 예 엄마한테 나눔을 받은 거예요. 그 집 마당에 있는 거를. 너무 예쁘네요. 토플이 너무 생명력이 강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없애기가 힘들다며 잡초 대신 채우실 생각이 있으시면 토플 괜찮은 것 같아요. 잎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잎 좀 이렇게 생기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꽃인데 숙근 코스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문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정말 작은데 제 손이랑 비교하면 요만해요. 이게 겨울도 잘 나고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해서 계속 피고 지고 하거든요. 오, 이것도 제가 매이 엄마한테 마당에 있는 거를 나눔 받아가지고 여기에도 심고 뿌리 나눔해서 여기에도 심고 여러 군데 나눴어요. 다 지금 잘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제가 큰맘 먹고 심은 신품종 수국인데 올서머 뷰티라는 종이에요. 지금 이게 당년지에도 개화를 한다는 그런 수국의 종류인데 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새로 올해 생긴 가지인데 이렇게
같이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이게 개화 기간이 되게 길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집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수국꽃이 성공적으로 핀다면 삽목을 하든 더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수국밭을 만들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이나 서울은 또 수국이 월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양평이나 파주, 뭐 강원도 일부 지역은 수국이 무궁화지가 다 죽어가지고 꽃눈이 죽어서 꽃이 안 피거든요. 이 아이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소식 계속 전해드릴게요. 짜잔! 에나벨 수국이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여기다 심은 에나벨 수국이거든요. 여기가 자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3개나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다가 이게 꽃잎이 하나하나 이렇게 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와 지금 아직 피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아나벨 수국 메인 해보고 따라 샀는데 역시 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해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함보다는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다음 해를 생각하면서 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화살나무 밑에 산수국 종류들을 심어놨는데요. 이미 한 6, 7년 된 애들이에요. 아, 우리 집이 수국은 안 돼도 산수국은 잘 된다는 거. 와, 어쩜 색감이 이럴까요? 이게 아직 다 핀 건 아닌데 꽃이 나나요? 이게 오래된 나무라 조금 안에도 있고 산수국은 제주도 가면 나무 밑에 군립해서 많이 크고 있죠. 양지보다는 그늘에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예뻐라. 산수국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 옆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탐나수국이에요. 얘는 산수국보다 지금 좀 늦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좀 달라. 그리고 수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매일매일 호수를 아예 여기다 꽂아두거든요. 물이 조금만 말라도 축 처져요. 그러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집 블루베리인데 요새 블루베리가 익는 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익는 건 아니고 뭐 한두 개씩 서로 다르게 매일매일 이제 먹을 만큼씩 양이 나와요. 근데 새들이 블루베리 익는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 새들이 거의 다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블루베리를 위한 망을 씌운답니다. 이거 지난 주말에 했는데 지금 블루베리가 네 저희 집 블루베리 종류가 알이 엄청 큰 거라서 처음엔 새들하고 나눠 먹자 싶었는데 오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